창세기 33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서는요, 야곱이요, 자, 그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형 에서가요, 아직 화가 풀렸는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요, 야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혹시라도 그의 형이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식구들을요, 둘로 나눕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일 에서가 나를 공격하려고 치거든, 나는 빨리 한쪽으로 피신을 해야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또한 그 에서에게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요, 많은 재물들을 보냅니다. 자, 드디어요, 야곱이 에서와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써 빼앗고요, 또한 에서의 축복을요, 속여서 빼앗은 야곱. 과연요, 에서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지요. 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창세기 33장. 자,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이콥 looked up. 자, 제이콥 looked up. 자, 야곱이요, looked up.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요. And there was Esau. 자, 그 장소에서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 coming with his 400 men. coming with 오고 있었습니다. his 그의 400 men, 그의 400명의 장정들과 오고 있었습니다. 자, 400명의 장정들이면요, 충분히 야곱을 치고도 남을 병력입니다. So, 그래서요, he divided the children. 그는요, 그의 아들들을 나누었습니다. among Leah and Rachel. 레아와 레이첼의 아들들을 나누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 two maid servants, 그리고요, 레아와 라헬의 각각 두 명의 여종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He put the maid servants and their children in front, Leah and her children next, and Rachel and Joseph in the rear. He himself. 그래서요, he put the maid servant and their children in the front. 그는요, 여종과 그리고요, 그들의 아이를요, 앞에 내세웠습니다. Leah and the children, 레아와 그리고요, 그들의 아이를요, 두 번째 줄. And 그리고요, Rachel and Joseph. 자, 그리고요, 라엘과 조셉을요, in the rear, 맨 뒤에다 두었습니다. Went on ahead and bowed down to the ground seven times as he approached his brother. 그래서요, he himself went on ahead. 그가요, 그 자신이 앞으로 나와서요, he himself, 야곱 자신이 went on ahead, 앞으로 나와서요, and 그리고요, bowed down. 자, 절을 했습니다. to the ground, 땅에요, seven times, 일곱 번을요, as he approached his brother. 그가 그의 형에게 나가면서 일곱 번을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했습니다. Esau ran to meet Jacob and embraced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Then. 자, and 에서 but 그러나 에서는요, run to, 자, 달려왔습니다. meet 제이콥을 만나기 위해서요. and 그리고요, embraced, 자, embrace는 꽉 껴안다입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him, 야곱을요. he threw his arms, 그는요, 그의 무기를 던져 버렸습니다. around his neck, 자, 그 목에 있는 무기, 여기서 암스는요, 무기가 아닙니다. 암의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무기란 뜻도 있고요. 또한 팔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무기란 뜻보다요, 아무래도 팔이란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He threw his arm around his neck. 그는요, 그의 목을요, 껴안고요. And 그리고요, kissed him. 그에게 키스를 입을 맞추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y wept. 그들은 서로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에서는요, 야곱을 결국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암이라는 단어가요. 자, 무기라는 뜻도 있고요. 저 팔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거기서 제가 잠깐 해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팔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Esau looked up and saw the women and children. Who are these with you? He asked. Jacob answered, They are the children God has graciously given your servant. Then Esau looked up. 자, 에서는 바라보았습니다. And 그리고요, saw the women and children. 그리고요,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 여자의 단수는 우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복수는요, 위민이죠. 그래서요, 여자들과 그리고 children,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 아이들의 단수는 뭘까요? 아이가 한명 있으면요, child죠.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children이 되는 거죠. Who are these with you? 자,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이 사람들은 누구냐? He asked. 자, 에서가 물어봤습니다. Jacob answered.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They are the children. 자, 이들은요, 아이들입니다. God has graciously given your servant. 하나님께서요, graciously, 자, 은혜로써요, given your servant. 주의 종에게 주신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Then the maidservants and their children approached and bowed down. 자, then 이후에요. The maid servants, 하인들과 and 그리고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은요. approached 앞에 나와서요. and bowed down. 자,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maid servants 하니까요. 자, 아, 여종이구나 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 앞장에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여종들은요. 야곱의 자식을 낳은 여종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Next, Leah and her children came and bowed down. Last of all, came Joseph and Rachel, and they too bowed down. Next, 그 다음에는요, Leah and the children, 레아와 그리고요, 그녀의 아이들. Came and bowed down. 앞에 나와서 절했습니다. Last of, 마지막은요, all came Joseph and Rachel. 조셉과 그리고 라헬이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y too bowed down. 그들은요, 앞으로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Esau asked, What do you mean by all these droves I met? Esau asked. 자, 에서가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mean? 자, 대체 어떤 의미이냐? By all these droves I met. 자, 내가 만난 이 모든 양떼, 소떼, 자, 이러한 떼들은 어떤 의미이냐? All these Drove I met. 내가 만난 이 모든 떼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To find favor. 자, 당신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요. 형님께 드리기 위해서. To find favor. 형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형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My Lord. 준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요. Then he said.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형한테 아무래도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요. 자, 형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To find favor. 자, 당신의 호의를 찾기 위해서요. In your eyes. 당신의 눈 앞에서 호의를 받기 위해서. My Lord. 형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He said.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he said. But Esau said, I already have plenty, my brother. Keep what you have for yourself. But, 그러나, Esau said, Esau는 이야기했습니다. I already have plenty.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받아버렸구나. My brother, 내 형제야. Keep. 자, 가지고 있거라. What you have for yourself.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네가 다 가지고 가거라. 해서요. 야곱이 그 형에게 주려던 것을요. 에서는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주려던 거 다시 가져가라. No, please, said Jacob.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accept this gift from me. For to see your face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now that you have received me favorably. No, 아니요, please. 제발 부탁드려요. Said Jacob. 제이콥이 이야기했습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만일 제가 당신의 호의를 만일 형의 마음에 들거든요. Accept this gift from me. 자, accept this gift. 이 선물을, 선물들을 받아주세요. From me, 나에게요.
내 현물을요. 포 왜냐면요. To see your face. 자, 형님의 얼굴이요. Is right. 자, 보입니다. Seeing the face of God. 하나님이 보시는 얼굴로 보입니다. 자, 형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Now that, 그러니까요. You have received me favorably. 자, 그래서 형님은요. 이것을요. 호의로써, 기뻐함으로써 받아주십시오. Please accept the present that was brought to you, for God has been gracious to me, and I have all I need. And because Jacob insisted, Esau accepted it. 자, please accept the present. 자,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That was brought to you. 당신 앞에 가지고 온 선물을요. For 왜냐면요. God has been gracious to me.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And 그래서요. I have all I need.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가 필요한 걸요. And 그리고요. Because the Jacob insisted, 야곱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And so accepted it. 에서는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Then Esau said, let us be on our way. I'll accompany you. Then Esau said, 에서가 이야기했습니다. Let us be on our way. 자, 이제 우리의 길을 가자꾸나. I will accompany you. 자, 내가 너와 동행을 해줄게. But Jacob said to him, My Lord knows that the children are tender and that I must care for the ewes and cows that are nursing their young. If they are driven hard just one day, all the animals will die. But 그러나 Jacob said to him, 야곱은 형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My Lord, 주여, knows that, 자, 이것 좀 알아주세요. The children are tender, 아이들은요, 연약하고, and 그리고요, that I must care for, 저는 반드시 보살펴야 합니다. The ewes and cows, 양떼들과 소떼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That are nursing their youngs. 자, 이것들은요, 그들의 새끼들을요, 돌보고 있습니다. 자, if they are driven hard, 만일 그것들을요, driven hard, 세게 몰면은요, 힘들게 하면은, just one day, 하루만 힘들게 해도요, all the animals will die. 모든 떼가 죽게 됩니다. 자, 새끼들을요, 이미 양과 그리고요, 소들이요, 새끼들을 베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잘 돌보지 않으면은 이 새끼들 연약해서 죽게 됩니다 하고요. 이제 형의 제안을 양보를 하는 겁니다. So let my lord go on ahead of his servant while I move along slowly at the pace of the droves before me and that of the children until I come to my lord in Seir. So 그래서요. Let my lord. 자, 형님, 나의 주님. Go on ahead of this servant. 자, 이 종의 앞서서 먼저 가주세요. Go on ahead. 먼저 가다. Of this servant. 이 종 앞에서 먼저 가주세요. While I move along slowly. 제가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At the pace of droves. 이 가축의 걸음대로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Before me and that of the children. 그리고 that of the children. 아이들 앞에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Till I come to my lord in Seir. 자, 그래서요. 제가 나의 주께서 세일까지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Esau said, then let me leave some of my men with you. Esau said, 에서가 이야기했습니다. Then 그렇다면, let me leave some of my men with you. 자, 내가 내 하인들에게 너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Let me leave, 내가 남겨주겠다. Some of my men, 몇몇 하인들을요, with you, 너에게. But why do that?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Jacob asked,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Just let me find favor in the eyes of my lord. 자, just let me find favor.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해주세요. Just let me find favor. 자,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In the eyes of my lord. 주의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래서요.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But why do that, Jacob asked? Just let me find favor in the eyes of my lord. So that day, Esau started on his way back to Seir.
So that day, 자, 이날에요. Enzo started to his way. 에서는 출발했습니다. Back to Seir.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Jacob, however, went to Succoth, where he built a place for himself and made shelters for his livestock. 제이콥, 자, 야곱은요, however, 그러나요, went to Succoth, 사코스로 돌아갔습니다. Where he built a place. 그는 그곳에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해서요. And, 그리고요, made shelters. 그리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For his livestock, 그의 가축들을 위해서요. That is, 자, 이것이요. Why the place is called 그 장소가요. 서커스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서커스가요, 야곱의 자극을 위해서 집을 짓고 또한 가축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Succoth. After Jacob came from Padan Aram,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and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After Jacob came from Padan Aram, 야곱이요, Padan Aram으로부터 출발해서요, he arrived safely. 그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At the city of Shechem, 세겜 땅에서요, in Canaan, 가나안에서, and 그리고요, camped, 그곳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묵었습니다. Within sight of the city. 그 도시가 보이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Pieces of silver, he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e plot of ground where he pitched his tent. There. 400 pieces of silver. 자, 100개의 은으로요. He bought from a son of Hama. 자, 그는요. 하마의 아들로부터 샀습니다. The father of Shechem. 세겜의 아버지고요. The plot of ground. 자, 그 장막을 친 땅을 샀습니다. Where he pitched his tent. 그가 텐트를 친 땅을요, 이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He set up an altar and called it El Elohe. There, 그 장소에서요, he set up an altar. 그 제단을 쌓고요, and 그리고요, called 그것을 불렀습니다. El Elo Israel. 엘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요, 이제 그의 고향에 들어와서요, 그의 고향 근처에서요, 이제 땅을 사면서 이제 막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땅을 사면서 정착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